번째 도형의 넓이가 얘고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얘야. 첫 번째 도형의 넓이만 제가 색칠했어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도형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첫째 도형의 넓이는 내가 구해봅시다. 같이 구해봅시다. A부터. 어렵네. 그죠? A를 못 구하겠네. 이 밑변이랑 높이랑 알고 2분의 1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 구하기가 어렵네. 근데 공비를 구하려다 보면은 대각선을 이용했을 것 같거든요. 큰 놈의 대각선 몇입니까?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요. 작은 놈의 대각선을 구할 건데요. 작은 놈의 대각선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어디가 좋을까? 이걸로 할까? 이 길이가 몇이에요? 1이니까 부채꼴이니까 이 길이도 몇이에요? 1 이렇게 될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1에서 뭐만 빼면 되겠습니까? 이 길이만 빼면 되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 길이는 근데 몇이에요? 루트 2 마이너스 1. 왜 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루트 2에서 반지점 빼면. 그쵸? 이만큼이, 나 뭐야, 바본가 봐요? 1에서 뚝뚝뚝 해가지고 이 길이를 말하는 거죠? 괜히 요럴로 이게 몇이에요? 그러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맞죠? 이만큼 1이고 이만큼 루트 2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럼 끝. 아, 아래쪽으로 갈걸. 헷갈리게. 됐어요. 어쨌든 이게 루트 2-1입니다.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겠습니까? 루트 2-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 길이도 알게 됐네요. 이 대각선. 이 대각선의 길이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대각선 쭉 길게 뺄게요. 루트 2에서 빼기. 맞죠? 몇 개 빼면 돼? 루트 2-1을? 두 개 빼면 되니까 2루트 2-2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하면은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2.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네. 바보야. 이렇게 돼요. 재정지 못 차리고 있죠. 이게 대각선이에요. 두 번째 도형 대각선. 얘 대각선. 공비 좀 찾아볼게요. 자, 큰 놈의 대각선 루트 2고요. 작은 놈의 대각선 2 빼기 루트 2니끼. 됐죠? 길이비가 이거니까 넓이비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제곱할 거예요. 2 대 제곱합니다. 제곱하면은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2 대 4, 2 더하면 6 빼기 4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이게 됐죠? 된 거 맞죠? 항상 공비는 큰 것뿐에 작은 거니까 큰 게 누구예요? 앞쪽 게 큰 거야. 이게 큰 거라고 생각하기 딱 좋죠. 6이 막 도와주고 있어서. 크지 않아요. 큰 것뿐에 작은 거니까 공비는 2분의 6 마이너스 4 루트 2라고 쓸 수가 있고 약분되면 수학 하면은 3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잘했어요? 어? 문제 없는데 그럼 이제 이것만 잘 구하면 되죠? 그죠? 이 삼각형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거 아닙니까? 1대 1대 무슨 2? 루트 2니까 뭐라고 쓰면 되면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다시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눈 거야. 맞죠? 그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라고 할 거냐? 2분의 1 밑변 몇이야?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유리야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몇이야?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겠죠?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럼 이거야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럼 2분의 1 뭐라고 쓸 거냐면은 제곱한 거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2. 좀 빨리 갔어요. 띠딩 띠딩 이 띠딩. 그러면은 2분의 1에 2분의 3 마이너스 유리합니다. 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 한 개니까 이거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쪼놈 2분의 1에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수학 사라질 거고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가 요놈이네. 그죠? 답 구하겠습니다. 1 마 공비 3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A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게요. 자, 천천히 계산하세요. 실수하지 않게. 마이너스 2 맞죠? 플러스 2 루트 2 맞죠?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 무슨 화해 줘야 돼요? 유리화 해줘야 되죠. 유리화만 잘하면 되니까 가운데 부분만 바꾼 거 써주면 되는데 여기 자리 바꿔도 되니나? 왜냐면 2루트 2가 루트 2보다 조금 크니까.
자리 바꿀게요. 2루트 2 빼기 2로 바꿨어요. 그럼 유리화하면은요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2루트 2 플러스 2 분의 2, 이랬는데 계산 틀리는 거 아니야? 나도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하면 뭐예요? 8 빼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진짜 천천히. 야, 초어렵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차 하면 몇이에요? 3루트 2. 아이구야 하면 몇이에요? 플러스 3. 이거 봐야겠어요. 야! 하면은 마이너스 4. 아이구야 하면은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갖고 4분의 땅땅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거겠네요. 1부터 18번 설명만 해드릴게요. 1부터 N까지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4장 뽑는데요. 몇 장 뽑는데? 4장.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4라는 거는 전체적인 건 구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근데 4장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뭐라고 하죠? X라고 하죠. 이게 4장 중 큰 수. 이게 조금 해석 능력이 있어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읽어볼게요. 가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 예입니다. X는 K 이렇게 될 거니까 N 컨비네이션 4분의 가 구하라는 거거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X가 4장 중에 가장 큰 수니까 K가 가장 큰 수일 확률 구하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K가 가장 큰 수인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K보다 큰 놈들은 뽑으면 돼? 안 돼? 근데 K는 꼭 뽑아놔야 되지. K 뽑았어 한 장? 이제 몇 장만 뽑으면 돼? K는 뽑아놨고 이제 세 장만 뽑으면 되는데 K보다 작은 놈 중에서 세 개 뽑아야 되지. K보다 작은 것 중에서 3개 뽑으면 되겠네. 이게 가예요. K-1 컨비네이션 3 이게 갑니다. 이해됐죠? 사실 이것만 해석했으면 이거 가는 풀 수 있겠죠? 쭉쭉쭉 내려오세요. 쭉쭉쭉 내려오세요. 나 푸는데 이거 가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라고 돼 있고요. 4 곱하기 나. 지금 가는 해석 능력이 있었어야지 풀 수 있는 거고요. 확률을 좀 풀 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고. 가 풀면은 나는 껌이에요. 나는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4분의 K 곱하기 가 이렇게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양변을 4로 나눈겨. 그럼 가는 이미 알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K-1 컨비네이션 3이라고 쓸 수 있죠. 나 갑니다. 나 가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4분의 K 곱하기 자, 얘 K-1부터 3개 곱하래. K-1, K-2, K-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3, 2, 1. 어머나! 이러고 봤더니만 이런 우연의 일치가 4, 3, 2, 1. K, 오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작은 거니까 이것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K 컨비네이션 3이다. 이거 안 보였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K에다 뭐늘 해. 나에다 5늘 하는 거니까 여기다 5 넣어서 답 냈어도 되거든? 근데 일부러 하나 더 한 거야 내가 그냥. 이거 안 보였어도 답은 맞출 수 있다? 여기까지만 가도. 근데 이거 이랬어 그냥 일부러. 하나 더 가라고. 이제 다를 볼게요. 저 그냥 쭉쭉쭉 내려올게. 다 보는데 이의 x는 n 플러스 1 곱하기 다. 이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했더니만 그 윗줄 보니까 윗줄에 막 이러면서 증명하고 있다. 2의 x는 문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므로 밑에 2의 x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시그마 n 컨비네이션 4분의 1 블라블라 가 n 컨비네이션 4분의 4의 시그마의 k는 4부터 n까지 여기 나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평균은 얘래. 난 평균 구하고 싶대.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나는 구했어. N 컨비네이션 뭐예요? 아, K 컨비네이션 뭐예요? 4. 이거예요. 됐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이거, 야, 이거 못 구하겠는데 싶었는데 그 밑줄에서 구해줬어. 얘는 뭐라고 구해줬어? 얘는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뭐래요?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잠깐만 복습 깔짝 하고 갑시다. 자, 이거 한 번만 써볼게. 내가 이렇게 쓰거든. 4 컨비네이션 4 더하기 5 컨비네이션 4. 왜? 1 올렸어요. 더하기 6 컨비네이션 4 더하기 7 컨비네이션 4 더하기 마지막 n 넣을게요. n 넣으면 n 컨비네이션 4거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항 개수의 성질에 의해서 앞에 거 커지고 그대로 앞에 거 커지고 그대로 앞에 거 커지고 그대로 앞에 거 커지고 그대로 결과는 앞에 거 뒤에 거 커집니다. 기억나는 거 맞죠? 이거랑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앞에 거만 커지고 앞에 거 커지고 뒤에 거 앞에 거 커지고 뒤에 거 앞에 거 커지고 뒤에 거 커지면 뭐만 커진다?
앞에 것만 거진다 이랬던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복습하시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외에 구해줬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이것만 계산 잘 하면 되겠습니다. n 컴비네이션 n부터 몇 개 곱해야 해요 이거? n-1 n-2 n-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4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나요? 4, 3, 2, 1 이렇게 돼 있고요. 곱하기 이거 쓸게요. n 플러스 1부터 다섯 개 써.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야? n 아유 바보 n-1 n-2 n-3 다섯 개 썼음 쑥 하고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약분시키면 돼요. 요놈이랑 요놈이 약분 콜? 맞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누구랑 약분 됩니까? 4321이랑 4321 약분 맞음? 그럼 몇 분의 몇 남았어요? 5분의 4에다가 n 플러스 1 남았는데 n 플러스 1 여기 있네? 그럼 이거 몇이라고 쓰면 돼? 5분의 4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됩니다. 껌이지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fx는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막힌데 잘 체크해주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실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제곱분의 k 곱하기 f n분의 k. 자 이거 우선 이렇게 풀면 못 푼다는 거 느낌 오시죠? 풀긴 푸는데 고생할 거예요. n분의 k 넣고 n분의 k 넣고 슉 n제곱분의 k 해가지고 급수로 풀어야지 막 이러면 망합니다.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뭘로 바꾸고 싶어야 돼? 정적분을 바꾸고 싶어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럼 별을 1로 둔다면은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바꿀 수 있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n분의 1은 뭘로 바꿀 수 있음? dx n분의 k는 뭘로 바꿀 수 있어? x. 그러니까 우선 첫째 바꿔야지 이런 생각만 들었으면 풀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조금 고생했겠지만 이거 들었을 거예요. 됐죠? 이제 바꿔볼게요. 선생님 왜 n제곱분의 k인데요? 미치겠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시그마 그대로 쓰고 자 요놈이만 잘 처리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 n분의 1 곱하기 n제곱분의 k 이렇게 할 거고요. 끝. 뭐야? 이렇게 할 거고요. f n분의 k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니네 둘이 곱하면 n제곱이고 니네 둘이 곱하면 k. 괜찮은 거 맞죠? 바꾸겠습니다. 얘 뭘로 바꿔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놈이 뭘로 바꿔요? dx 뒤에다 썼어요. 요놈이 뭘로 바꿔요? x. 요놈이 뭘로 바꿔요? f x. 이거 풀면 답입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fx에다 x 곱하세요. x 곱한 다음에 적분하시고 윗끝에 2 마이너스 아래끝에 2 하면 탁 답 나올 겁니다. 껌. 간격은 4칸은 유지할 겁니다. 간격은 4칸은 유지할 거고요. A가 될 수 있는 건 0부터 4까지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니까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4칸을 유지할 거야. 근데 그때 넓이가 제일 작을 때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넓이, 이거 곡선 아래쪽의 넓이가 작겠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작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넓이만으로 깔끔하게 풀라고 했는데 깔끔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게 제일 작을지는 느낌이 잘 안 오잖아. 그죠? 이 넓이가 제일 작을지 이런 거 잘 느낌이 안 오잖아. 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노가다? 뛰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A가 이 파란 선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면은 이거 따로 적분, 이거 따로 적분인 건 느낌 오시죠? 함수가 달라졌으니까. 그죠? 근데 A가 딱 0일 땐 어떻게? 포물선 아래쪽이죠. 동의하심? 그리고 A가 딱 4일 땐 몇이야?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건 생각을 못했더라도 이건 사실 있어야 돼. A가 0일 때는 이 부분의 넓이니까 동의하시는 거 맞죠? 내가 원래 정적분 할 건데 그냥 이렇게 갈게요. 6분의 4 빼기 0의 세제곱에 절대값 최고창의 개수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1 해도 넓이랑 정적분이랑 일치하는 거 맞겠죠? X축 위쪽이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하면 6분의 64에다가 약분하면 막 하면 몇이야? 3분의 32. 이놈이 될 겁니다. 괜찮죠?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그냥 여기다 0 넣고 이거 넣고 정적분 하세요. 알았죠? 두 번째 얘도 해줘야 돼. 원래는 4도 해줘야 돼. A가 4일 땐 딱 이따만큼이죠. 빨간색이죠. 4부터 8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 무슨 각형의 넓이예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적분하고 있지 말고 그냥 얘는 구해보면 2분의 1 밑변 4 높이 4 그러니까 몇이에요? 8. 그러면 3 이거 몇이야? 3, 8에 24. 얘는 10점 몇이고 얘는 8이니까 얘가 더 작네. 답은 찍었어도 8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 오시죠? 설마 29번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있을까? 의문점 풀고 이건 생각 못했더라도 대부분 애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하겠죠.
A가 0부터 4 사이에 있을 땐 적분을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맞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인테그랄 A부터 4까지는 이 포물선 써야 되니까 위에 거 쓰면은요. 전개하면서 갑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고 쓸 거고요. 괜찮은 거 맞죠? 됐죠? 그 다음에 DX 더하기 인테그랄 4부터 여기까지지. A 플러스 몇까지는? 4까지는 직선님 쓰셔야 되는데 와 이거 나 이거 좀만 빨리 가도 되니 원래 이거잖아. 근데 이거 계산하면은 이건 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얘 무슨 각형의 넓이야? 삼각형의 넓이죠.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4겠지. 아 그냥 적분하면 돼. 근데 좀 빨리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4고 여기가 A 플러스 4야. 그러면 이건 잠깐만 맞니? 맞죠 맞죠. 그럼 이만큼 몇이야? A. A. 그럼 이것도 뭐겠어? A. A. 왜냐면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 45도 1대 1대로 2이니까. 너무 빠름? 괜찮죠? 1대 1대 이거 A, A니까 뭐라고 쓰면 돼 얘는? 2분의 1 A제곱. 이게 좀 더 빠를 거야. 그냥 위끝에 2 마이너스 아래끝에 해요. 모르겠으면 적분해서. 이제 이것만 잘 처리하면 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딱딱딱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몇 제곱? 3제곱? 아우 하지 말자. 못하겠다 야 이거. 와 어렵네. 이게 fx입니까? 이게 뭐야? 이게 최소값? 값 이렇게 합시다. 값어 어렵네요. 적분을 하고 가느냐 안 하고 가느냐 고민에 빠져있는데 여러분들 하는 게 낫겠지? 하자. 하면은 좀 우울해지니? 해. 저는 미분으로 했거든? 근데 해볼게요, 적분을. 적분 생각이 더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게 더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쵸? 됐죠? 위끝에 2 마이너스 아래끝에 해봅시다. 그러면은 4대 2하면 64, 마이너스 3분의 64, 플러스 4대 2하면 16에다 2 곱하면 3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 거기에 더하기 노랑이 2분의 1a제곱 있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분모 없애면 안 돼요. 이거는 알았죠? 값이니까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리하면서 쓰겠습니다. 값은 뭐야? 3분의 1a3제곱 3차씩 하나 썼고 2차 계산합시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제곱인데 요 놈이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a제곱 괜찮음? 네. 그죠? 그 다음에 너 사라뜨렸어. 그리고 3분의 32? 쌩유. 3분의 32. 더 쌩유는 취약해요. 됐죠? 이거의 뭐 구하라는 거야? 미니멈 구하라는 거야. 자, 뭐 떠올랐어요? 미분. 왜냐면 오른쪽 위에서 몇 번? 1, 2, 3. 두 개 하시는 거 맞죠? 띵띵띵띵띵. 띵띵띵. 느낌상 어떤 값일 때 최소값일 것 같아? 쪼고. 극소값. 그치? 쪼고를 극소값이라고 할 것 같아. 맞죠? 그래서 미분할게요. 미분. 감 미분할게요. 미분 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3a 끝. 뭐야 되게 좋아. a를 이렇게 알겠죠? 0. 그러면 0 또는? 0 또는 3. 자 그래프 잘라야 돼.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4까지니까 0부터 4까지. 그러면 최소값은 확실한 건 어디 때야? 부러졌다. 3일 때겠죠. 그죠? 3일 때니까 3 대입한 게 최소값이야. 3 대입한 게 최소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할 거야. 맞죠? 그리고 3 초함산 9. 좋아. 아 여기 9이네. 2분의 27. 3분의 32. 계산. 6분의 9 54. 6분의 아 나 진짜 아 3 7 21 3 1은 3 81 더하기 3분의 32니 6분의 64니까 그러면 64에다 118, 81 빼면 3, 23? 어? 24? 네. 맞죠? 예. 답 없니? 표정들이 답이 없는 표정이다. 아닌 것 같아. 계산을 너무 잘못했어? 33, 아니. 61, 아 81이구나. 33. 이거 완전 틀렸구나. 반응들이 진짜 이상한 거니까 계산 완전 틀렸네. 37. 37이야? 아 이거 뭐야 어떻게 답 41? 43.
43, 43. 지금 당황해서 그래요. 지금 쭉 팔려서. 어? 뭐지, 이거? 43. 이게 제일 작죠? 64, 24. 65, 30. 어? 어, 택도 없죠? 어, 8, 8에 원저리도 못 가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인간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한 상태에서 풀 때. 근데 이게 사실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풀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GX라고 해요. 어, 잠깐만. 이거 자, 이건 지워도 되죠? 뭐 녹아다니까 괜찮겠죠? 이 식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이걸 GX라고 해요, 이렇게. 그냥 잠깐만 듣고 마세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더하기 얘는 2분의 1 뭐 A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 이거 GA겠죠? A에 관한 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아래끝과 윗끝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GA는 뭐라고 쓸 겁니까? 4부터 A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윗끝 아래끝 바꾼다. 그러면 이거 잠깐만 X로 보고 이거 잠깐 X로 보고 2분의 1 A제곱으로 본다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기도 원해요. 그럼 이게 딱 뭐냐면은 적분 구간이 변수로 표현된 함수라고 해가지고 맞죠? 뭐 하고 싶어야 돼? 미분하고 싶어 하고 G'X는 이렇게 X라고 할게요. 지금 여러분 편하게. 그러면 틱탁틱탁 들어가면서 뭐라고 쓰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이거 미분하면 뭡니까? 날아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원해요. 알았죠? 어, 이거 이상한데 미분한 거? 아 맞다. 이거 바꿔야지 이것도 그지? 이것도 하면 뭐예요?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뭐가 됩니까? 3X 돼가지고 뭐 어쨌든 0하고 3에서 미분한 값이 0 되는 값이 쉽게 나와가지고 3에서 극소값이구나 이렇게 찾기를 원했는데 그지 같죠?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풀었는데 저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최고차항이 뭐인? 음수인. 몇 차함수? 4차함수니까 4차함수니까 지금 4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fx는 ax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최고차항이 음수였을 거야. 근데 여기서 근을 알려줬어. 근은 뭐랑 뭐래요? 0이랑 2랑 3이라고 알려줬네. 근을 알려줬으면 그거 알아요?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a로 묶어서 x-0을 하나 근으로 갖고 그죠? x-2를 하나 근으로 갖고 x-3을 하나 근으로 갖고 x-k 내가 모르는 k를 근으로 가질 거야. 왜냐하면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니까 그죠? 그럼 분명히 0, 2, 3의 k도 알려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진짜 국어적으로 어마무시한 이거 있어요. 뭐밖에 없다요? 0, 2, 3 뿐이래. 그러면은 하나는 중근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돼요. 아 하나는 요놈이 중근이네 해가지고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누면 되냐면 첫 번째 어떻게 나눠야 돼요? A의 X제곱 얘가 중근일 때랑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A의 X의 X-2의 제곱 얘가 중근일 때랑 세 번째 A의 X의 X-2의 X-3이 중근일 때로 우선은 나누면서 문제 푸는 겁니다. 21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야지 풀 수 있는 건덕지라도 생기는 겁니다. 괜찮음? 됐죠? 그러면은 제가 그림을 빠르게 그리면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놈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잖아요. 최고차항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할 거고요. 홀수 번째 홀수근은 뚫고 지나가고 짝수근은 튕길 거예요. 이렇게 알죠? 무슨 소리인지 아나? 근 이거 0 몇 개? 두 개. 2 한 개. 3 한 개니까 3은 뚫고 지나가고 2도 뚫고 지나가고 0에서 튕길게요. 간다. 자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해갖고 3에서 뚫고 지나가고 2에서 뚫고 지나가고 맞죠? 0에서 튕겨 이렇게 됩니다. 콜! 되는 거 맞죠? 아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한번 연습.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근이 3이랑 5죠. 3이랑 5인데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괜찮은 거 맞지?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했어. X-7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7이 있고요. 오른쪽 아래서 음수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다고요. 3차 함수. 근데 지금 내가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중근을 여기다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5인데 오른쪽 아래서 5일 땐 튕겨. 그리고 3일 땐 뚫고 지나가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그려질 거야. 파란색 이 함?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그걸 채택하는 함수가 뭐냐면은 자 fx vs gx
fx, vx 절대값 중에서 크지 않은 gx래요. 그러니까 크지 않다는 건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흰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작은 쪽만 그리면 되거든요. 작은 쪽만 그리면 되는데 작은 쪽만 그리면 작은 쪽만 그리면 작은 쪽만 그리면 이렇게 되는 오 담이분 가능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 스무스하게 갔잖아요. 그죠? 다 미분 가능한데 내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f1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면은 우선은 1번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을 때는 f1은 여기 존재하겠죠? 그러면 띵땅띵땅띵땅 하면 이게 f1일 거거든? 동의하시죠? 근데 f1이 정확하게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수야? 음수입니다. f1은 음수인 게 확정되어 있어요. 우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그거죠. 선생님 만약에 얘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그래프니까 그때는 쓰면 안 되죠. 조건의 이탈이야. 왜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툭 이 그래프 쓰잖아. 흰색. 그러면 미묘하게 노란색으로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미분 가능하려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된 거 맞죠? 첫 번째. 21번이 이래요 원래. 됐죠? 2번입니다. 지웁니다. 이해 됐죠? 어차피 저거 잘 안 쓸 거라서 지웠어요. 지워. 요놈 그래프 다시 그리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럼 최고차항이 음수고 근이 중근이니까 2에서 튕길 거야. 그러면은 3에선 뚫고 지나가고 맞죠? 3에선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2에서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지? 맞죠? 괜찮은 거 맞죠? 근데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거야. 미분이 가능하려면 아래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뭐야, 맞지? 이렇게.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런 그림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 F1은 요거야. 파란색 그림처럼 나와야지 크지 않은 그래프를 선택하면 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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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 여기서 이걸로 갈아타면 안 된다고. 미분 불가능해져. 탁 이러면서 뾰족하잖아. 좀 멍들 거 아니야. 찔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이걸로 갈아타면 안 돼. 그러니까 파란색이 이렇게 높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걸로 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 F1 값은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양수라는 거 확정돼 있지. 그러니까 F1은 뭔진 모르겠지만 그림이 지금 F1은 양수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죽었다 깨나도 최대값은 나오지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경우에 생각을 안 할 겁니다로 되는 거야. 이해는 되십니까? 됐죠? 이걸로 이제 하나의 식을 만들어낼 테니까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내가 흰색보다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파랑 이거 따라가다가 뾱 뾰족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로 흰색으로 타게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송곳처럼 튀어나오니까 미분 불가능하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0부터 2까지 해서 비교를 했을 때 뭐부터 뭐까지 해서 지금 2번 갖고 풉니다. A가 X니? X가 0부터 2까지의 선 누가 작아야 돼? 이 파란색 그래프가 작아야 되지. 파란색 그래프가 fx고 흰색 그래프가 절대값입니다. 지금 잘 비교하세요. 그쵸? 그리고 파란색을 다 쓰면은 얘야 너 어떻게 생겼니? 나 ax의 x-2의 제곱에 x-3이랍니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작아야 돼요. 딱딱 같아도 돼요. 상관없겠죠? 그죠? 어? 어차피 그리고 흰색은 어디 있어? 절대값 뭐라고 쓸 수 있어? x-x-x-3인데 와 이것도 이거 마이너스 달고 나왔겠니? 그냥 나왔겠니? 이 그래프 그냥 나왔겠죠? 0, 2, 3 하나, 둘, 셋 이게 원래 그래프인데 꺾고 올린 거잖아.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내가 말하는 얘잖아. 그죠? 그럼 그냥 튀어나온 거니까 뭘로 튀어나와야 돼? 플러스로 튀어나와야 되지. 플러스로 튀어나와서 플러스 달고 튀어나온 그대로 튀어나온 거야. x에 x-2에 x-3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구나. 어 이래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길게요. 이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합니다. AX에 X제곱 마이너스 2에 제곱 X 마이너스
한 번에 가자. 어떻게 이렇게 줄줄이 씁니까? 자, x 공통인수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공통인수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3 공통인수로 있을 거고, 콜? 묶으면 a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있으셔야 되고, 빼기 1. 응? 짝짝짝 이렇게 됐어요. 너무 이양. 어렵죠. 이게 20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20일. 근데 자, 0부터 이 사이에 있는 숫자 1 정도 상상합시다. 무슨 수? 양수. 1 정도는 무슨 수? 음수. 무슨 수? 음수. 그러면 양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 근데 이거 음수 나야 된대요. 그럼 얘는 뭐야? 음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선생님. A의 x-2-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죠? 여기에서 더 안 어려웠으면 참 좋았을 뻔인데 여기서부터 좀 어렵거든요. 잘 봐. 기울기가 A인 직선이야. 기울기가 A인 직선이고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2,-1을 지나는 직선이야. 얘를 해석하면. 그죠? 그래가지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A니까. 음수야. 최고창위에서 음수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프 자를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릅니까? 0부터 어디서까지 잘라요? 2까지 잘라요. 근데 이놈이 항상 0. 이거 Y는 0. X축이라고 해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가면 갈수록 21번 역시 내가 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죠? 그래도 이게 사고력은 올라갈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봐봐. 이거보다 0보다 작아야 되면 얘만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얘는 어차피 얘가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계속 작을 거야. 그래갖고 0을 대입한 값이 뭐이면 돼요? 음수면 된다니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마이너스 2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형, 이거 어디다 쓰는데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누구의 최대값이야? f1의 최대값이지. 여기다 1 넣어볼게요. f1 잠깐 구해볼게. 이거 아니잖아.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다 1 넣어볼게요. f1은 어떻게 될 거냐면 1 넣습니다. 뭐라고 쓸 거예요? a 1 넣으면 1, 1 넣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여기다 1 넣으면 1a? 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f1은 마이너스 2a거든? 이거의 뭐라는 거야? 최대값 아닙니까? 최대값이죠. 근데, 그러면은 얘가 최대값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b만 하면 되겠네? 하잖아. 마이너스 2b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마이너스 2b 하면 마이너스 2a의 부등호 딸깍 바뀌면서 4분 뭐야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요놈은 죽었다 깨나도 뭐보다 작거나 같대? 1보다 작거나 같대. 요놈은 요놈인데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놈이 제일 클 때 언제야?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 이때 최대값은 1이구나 라고 하나 나오는 거고, 이제 똑같은 행동을 어디서 하면 됩니까? 3번에서 해주시면 되는 거. 이해 됐음? 1이에요. 똑같은 행동 한 번만 더 할게요. 빠르게 할게요. 이번에는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이거 하고 30번 하면 30번은 토 나올 텐데. 지우겠습니다. 한솔아, 이해됐니? 갑니다. 자, 이거일 때입니다. 이거일 때면은요, 지금 이 그림 다시 지워야 되고요. 너 날라가봐. 너 사라져봐. 너 왜 있는 거야? 이렇게 사라져.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서 튕깁니까? 3에서 튕기죠. 3에서 튕기니까 3에서 튕기고요. 2 뚫고 지나가고요. 0 뚫고 지나갑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괜찮은 거 맞죠? 이거 되게 행복하네. 이건 그래도 좀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 아까 전에 이거 하나 안 따져줬다. 아, 2하고 3일 때 안 따져줬죠? 해줘야 돼? 진짜 미안. 아, 망했다. 아, 이거 지웠는데. 됐어. 우선 갈게요. 이렇게 됐죠? 나 느낌이 왔어. 나 무슨 실수했는지 알아요?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아,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여러분의 의문점 그거 아니야? 선생님, 얘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은 이때는 미분 불가능하다고. 왜냐면 이거 따라가다가 갑자기 흰색으로 갈아타니까 살짝 뾰족하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나는 흰색보다 파란색이 무조건 아래쪽에 있어야지만 미분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지? 공감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를 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그래프 이거일 때, fx가 이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파란색 그래프가 ax, x-2, x-3의 제곱 그래프가 흰색 절대값 저거 그대로 튀어나온 거겠지? x, x-2, x-3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커지면 어떤 그래프 나오는 거야? 빨간색 나오는 거고, 이게 작으면 어떤 그래프 나오는 거야? 파란색 그래프 나오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얘를 또 똑같이 이항해. 그럼 이항하면은요, x, x-2, x-3으로 묶일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딱 하면 a, x-3이라고 써질 거고, 마이너스 1이에요. 땡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이때 x 범위는 0부터 2까지입니다. 여기에서. 그죠? 그러면 이거 자, 양수, 음수. 양수, 이거 뭐야? 음수, 이거 뭐?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양수는 뭐예요? 양수니까. 요놈이 뭐 넣어야 돼, 또? 음수. 아, 선생님, 얘가 그지같이 생긴 게 음수 넣어야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얘가 항상 지나는 점 뭐야? 기울기가 뭐이고? A이고, 항상 지나는 점 3, 마이너스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직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0부터 2까지, 여기가 0, 여기가 2,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X축이 이렇게 돼야 된대. 이게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 이게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 그럼 누구만 아래쪽에 있으면 돼? 아까 전이랑 마찬가지로? 0일 때만 마이너스니까 0 넣으면 몇이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얘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리막길이라서. 그래가지고 이거 이항하면은 3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결론은 뭐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시네요. 이렇게 돼요. 콜콜콜.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의 최대값? F1의 최대값. 여기다 F1 넣으면은 F1 구한다. F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무슨 뭐의 최대값? 마이너스 4A의 맥시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 범위 알고 있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4A 될 거고 따다당 3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요 놈이는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최대값은 몇이야? 3분의 4. 그러면 봐봐. 이건 3분의 4 나왔고, 아까 전 얘는 1인데 오른쪽 거 했었어야 됐어? 진짜 미안해. 뭔가 교집합이 나왔겠지? 근데 우선은 만약에 이거 내가 안 했지만, 나의 실수예요. 진짜 미안합니다. 1이랑 3분의 4랑 싸우면 누가 이겨? 3분의 4가 이기죠. 이때 최대값이 3분의 3 거예요. 그리고 답 2번 이러면 맞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이 오른쪽 거는 저의 덜렁거림에 의하여 못했으니까 봐주세요. 알았죠? 해보세요. 알았죠? 이해되시는 분은 꼭 집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이해됐음? 이건 잠깐만 시작해볼게요. 우선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그래프가 여기다 크게 하나 그려놓고 갈게요. 그러면 쓸 데가 없잖아. 여기다 할게요. 한 이 정도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얘 출발점이 마이너스 3,0에서 출발하는 이런 무리함수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다시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하는 이런 무리함수예요. 괜찮은 거 맞죠? 그 아래쪽입니다. 근데 내가 그냥 점만 찍을게요. 정수점만 찍겠습니다. 여기가 0이면은 1 되는 점 찾으면은 1일 때 1 대. X에다 1 넣으면 2분의 4니, 루트 4니까 1이잖아. 됐죠? 2인 점 찾을 거예요. 2인 점. 2인 점 찾으면 띵띵띵띵띵 가다가 언제 2 되면은요? 언제 2 될까요? 이게 4 나와야 되니까 16이 나와야 되니까 13일 때 그지 같은 2가 나와요. 이렇게. 이런 점들을 다 표시해줘야 돼요. 정수인 점들. 또 마찬가지로 3이 나오려면은 6이 나와야 되거든. 전체가. 이게 6 나와야 되거든. 이게 6 나오려면 루트 안에가 몇 나와야 돼? 36이 나와야 되니까 33까지는 가줘야 돼. 우선 여기서 스탑.
하다가 여기까지 하다가 느낌 아니면 포기하시면 돼요. 알았죠? 딱. 원래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냥 저 안 그렸어요. 괜찮죠? 안 그린 거야. 그냥 귀찮아서. F14는 15 꼭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없었으면 저도 틀렸을 겁니다. F14는 몇이라고요? 15. 15입니다. 그러니까 F14라는 건 N이 14일 테니까 자 여기다 14 넣을게요. 그러면 14 넣으면은요 여기 14가 있을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괜찮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려진 상태인데 이 아래쪽 여기 1사 보면 여기에서의 지금 여기에서의 정사각형 다 찾을 거야. 포함되는 정사각형. 괜찮은 거 맞죠? 한 변의 길이가 근데 뭐 이하여야 돼? 루트 2 이하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찾을 거야. 한 변의 길이가 1인 사각형. 콜! 맞습니까? 여기가 좌표 몇겠어? 2겠죠,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여기도 있겠지? 3이겠지? 계속해서 세고 있으면 나 욕하지 않겠습니까? 자, 2일 때 1개, 3일 때 2개, 13일 때 12개, 14일 때 몇 개? 지금 나만 했니? 다시. 2일 때 정사각형 하나, 3일 때 2개, 맞죠? 4일 때 3개니까 13일 때 12개, 14일 때 13개.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13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완전 예리하신 분들이니까 이게 1이지만 어머 얘도 있잖아요 라고 탁 체크하겠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여기인데 이건 안 돼. 왜냐면 여기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얘는 확실해. 왜냐면 여기 좌표가 뭐야? 2니까 2. 이거 정사각형처럼 안 보이지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얘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머 이거 뭐야? 하나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지? 나도 이렇게 한 거지. 이 하나를 찾자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야. 알았죠? 진짜. 누가 이걸 딱 보고 대각선을 생각하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딱 찾았는데 이게 몇 개 나와 현재? 14개. 근데 15개가 되는데 한 개가 뭔가 내가 못 센 거잖아.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죽었다 깨다도 안 나와. 그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뭐냐면 굳이 루트고라고 줬어요. 루트.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2점 해가지고 띡, 딱, 딱, 딱한 정사각형이 루트 2를 갖는 게 하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게 하나 있어가지고 둘이 더해서 15개입니다. 까지 해석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됐다. 라고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우선 여기까지만 우선 이해해줘봐. 됐죠? 현수 됐음? 그럼 생각해봐. 캄비넨 길이가 루트 2로 끝났어요? 루트 5까지 가야 돼? 루트 5까지 가야 되죠. 그래갖고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드릴게요. 자, 한 변의 길이 1인 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거, 그러면 이게 1이겠지. 맞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거,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두 칸 차지해가지고,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정사각형이야. 그지? 그죠? 루트 2보다 조금 큰 거, 한 변의 길이가 뭐인 거겠습니까? 2인 거겠지. 그래갖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거 얘가 있을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죠? 아직 루트 5까지 가야 돼. 2는 루트 4야. 루트 5가 나오면은 3 안 되지. 아, 3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게 좀 어렵습니다. 봐봐. 망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암산을 해보자. 잠깐만. 어? 3, 1, 루트 4. 안 되는데? 잠깐만. 루트가 나려면 2 됐어요. 자, 2점. 딱 연결하면 이 길이가 2니까 루트 4. 아, 4. 이 길이는 제곱하면 1. 루트 지우면? 루트. 아, 두 칸짜리 직사각형 안에서
루트 5인 길이가 루트 5인 길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얘를 정사각형으로 만들려면은 좀 더 필요하겠네. 필요하나? 그래서 해 볼까? 자, 이렇게 될 거고. 그죠? 루트 5죠? 이렇게 될 거고 루트 5죠. 하나 더 필요하네. 이렇게. 괜찮습니까? 루트 5가 이렇게 나와요. 아, 이 정도 칸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루트 5인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위로 세 칸, 아래로 세 칸은 최소 있어야 돼. 동의하십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매우 훌륭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립니다, 내가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정답률이 확 떨어진 겁니다. 알았죠? 이게 정답률이 떨어진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런 것도, 뭐야, 잘해야, 다음아, 잘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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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리고 총, 이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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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각형을 여기서 싹 다 세는 노가다를 30분간 시작하시면 돼요. 알았죠? 몇 분? 하면 저 30분 걸렸어요. 저 30몇 분 걸렸으나. 그래갖고 우선은 세는 느낌만 알려줄게요. 세는 느낌으로 확 넘어갈게요. 알았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봐봐. 우선은 Y좌표가 1일 때까지를 경계선으로 생각한다면, 봐보세요. 여기까지 경계선으로 생각한다면은 이사각형으로는 절대 등장하지 못해. 동의하시는 거 맞지? 여기까지 등장하지 못해. 그냥 얘만 등장할 거예요. 몇 개 등장합니까? 1일 때, 2일 때 한 개니까 13일 때 몇 개예요? 12개. 그냥 12개로 끝나. 여기까진. 됐죠? 근데 여기 2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이 위쪽에 정사각형 얘도 세줘야 돼. 일자리. 그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얘도 세주기 시작해야 돼. 이것도. 그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하나만 살짝 써볼게요. K가 13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N이 N이 그 다음에 뭐보다 작으면 33보다 작을 때라고 합시다. 즉 여기도 등호 있을까? 대성 없어도 돼. 상관없어. 아니야, 여기까지 세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좋겠네. 규칙성으로. 됐죠? 이제 세봅니다. 이때 세본다고 하면은 자, 밑에 하란 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서 몇 개까지라고 셀까? 여기까지. 32개 될 거야.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부터 한 개 더 등장했죠? 14일 때 몇 개? 한 개. 15일 때 몇 개? 두 개. 16일 때 몇 개? 16일 때 세 개야. 몇 개 뺐어? 13 뺐지. 16일 때 세 개야? 13 빼! 20. 그래갖고 위칸에는 20 이렇게 있어요. 여기 길이 1. 끝. 여기까지 된 겁니다. 됐죠? 몇 개야 현재? 52개. 근데 이제 누구 세줘야 돼? 요 놈이. 이 짜증나는 거 얘는 세줄 거야. 자, 얘는 여기서부터 등장해. 13일 때 몇 개? 하나. 14일 때 띡띡띡띡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하나니까 두 개 총. 16일 때? 아, 15일 때? 15일 때 세 개라고 했어. 몇 뺐어? 12 뺐지? 여기까지 몇 개요? 2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길이가 루트 2인 거는 21개예요. 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깍깍 더하면 몇 나와? 73개 나오거든요. 즉, F33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21개 끝이야. 아, 뭐야. 미쳤어. 73개 끝이야. 그리고 이제 딱 봐. 내가 원하는 건 몇 개인가? 400개. 400개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푸시기 이거 느낌 오시죠? 그럼 지금 갈 길 멀었어. 행복해. 멀었죠. 그죠? 그리고 느낌상 이것밖에 아직 등장 안 했지. 누구 등장하셔야 돼? 요 정도까지는 등장하셔야지 게임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안 된 사람이 루트 5 괜히 넣었을까? 그죠? 그래갖고 시작되는 거야. 이제 좌표를 확확 늘려야 돼. Y값이 최소한 몇 개까지 올라가야 돼? 3. 3개까지 올라간 여기 하나, 1, 2, 3이죠? 그럼 여기 이 정도의 4가 있을 거야.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4 나오려면은 4 나오려면 몇이야? 2분의 8이니까 8, 8, 8에 64 나오려면 64 나오려면 64 나오려면 61이지? 어? 여기가 3자의 길이가 있는 거냐? 여기 있는데? 어디서요? 진짜 미안해요. 거봐, 이렇게 어렵다고요. 이거 나 왜 안 샜어? 그치? 정신 놓고 사는 거죠? 그죠? 정신 놓고 사는 거야. 자, 이것도 마저 셀게. 미안해, 미안해. 어? 느낌만 아세요. 길이가 2인 거 셉니다. 길이가 2인 거 세요.
길이가 2인 거 세면은요? 지금 이거 2지? 네. 그럼 여기 좌표 몇이야? 15지? 15일 때 몇 개? 하나. 하나. 16일 때 몇 개? 하나. 두 개. 그러면 33일 때, 16일 때 두 개면 14뺀 거야? 33일 때 몇 개 빼야 돼? 몇 개예요? 19개예요? 그래갖고 19개 더 했어야 되네. 그럼 미안해요. 73에다 19 더하면 몇이에요? 92, 90, 아직도 멀었어, 어쨌든. 이거 답이, 답, 느낌이 오잖아. 얘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맞아요. 길이가 여기, 이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게임이 끝나겠구나 하고, 어? 61을 넣으면 64니까 8, 2분의 8은 4. 됐죠? 그래가지고, 나, 답은 안 내도 여기까지만 해주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심심하면 해봐. 1시간 정도 걸려도 돼요. 알았죠? 몇 시간 안에만 하면 돼? 40분 정도 안에만 하면 돼요. 40, 50분. 알았죠? 어차피 29개까지 푸는데 100분이 걸릴 거예요. 29개까지 100분 걸리고 40분 다 투자하면 돼. 100. 근데 실수를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알았죠? 어? 자, 그래갖고 내가 이 61까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N이 몇일 때? 61. 61일 때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첫 번째. 길이가 몇일 때? 1. 1일 때 시작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1인 거는요. 자, 2일 때 1개, 3일 때 2개니까 61일 때 몇 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60개 더하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자 14일 때 몇 개? 1개. 15일 때? 2개. 그러면 15일 때 2개니까 13 뺐어. 61일 땐? 몇이라고요? 48.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짜증나게 또 누구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각형 등장하기 시작했겠지? 길이가 1인 거? 이제 재미없어졌죠, 여러분? 죽고 싶죠? 34일 때 몇 개야? 하나. 1개. 35일 때 몇 개야? 2개. 35일 때 2개로 세려면 33개를 빼야 돼. 33 빼면 몇입니까? 33 빼면 28? 이렇게 됩니다. 길이가 1인 거 끝났습니다. 그죠? 이 점이 4라는 점이니까. 그쵸? 네. 그래가지고 얘는 좀 쓰지 마. 그러면 탁탁 하면 몇입니까? 그거야. 그냥 됐어요? 네. 됐어. 나 머리 멈추기 시작했어, 저도. 길이가 뭐인 거 사야 돼? 루트 2인 거. 이제 이거 출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이가 루트 2인 거는요. 어머, 선생님. 13일 때 한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13일 때 한 개를 센다는 건 13에서 12를 뺀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61까지 갔으면은요. 어, 이거 잘 셌어야 되네. 다시. 14일 때 한 개잖아? 오른쪽 끝을 봐야지. 14일 때 한 개니까 14에서 몇 빼야 돼? 13 빼야 되지. 그러면은 61에서 몇 빼야 돼? 13 빼면 몇입니까? 48. 48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트 2인 거. 됐죠? 끝날 줄 알았죠? 안 끝나죠. 왜냐하면 갑자기 여기서부터 또 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쓱, 쓱, 노란색으로 올라. 루트 2인 게 여기 등장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네. 그지같이. 여기 등장한다고. 그럼 여기 좌표 몇이겠어요? 34. 34일 때 또 한 개가 있네? 네. 34일 때 한 개니까 33 빼야 되네? 그러면 여기서 33 빼면 또 20, 아, 그지 같구나 이러면서 세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여기 이제 끝, 여기까지는. 여기 길이가 몇인 거 가야 돼? 길이가 2인 거 갑니다. 길이가 2인 걸 세면은요. 선생님, 길이가 2인 건 여기서부터 등장할 수 있는데 어머, 오른쪽 끝을 보니까 15일 때 한 개로 세네요. 15일 때 한 개로 세는 건 한 개를 14. 14를 빼는 거니까 여기서 14를 빼면 47. 땡큐.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파이팅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또 한 개 등장하겠죠? 33, 34, 35. 이렇게 돼. 35일 때 또 한 개 세겠죠? 한 개. 34. 두 개 이러면서 셀 거잖아. 뜨욱 해가지고 34래요. 쌩유.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35일 때 한 개로 세니까. 34를 빼면? 27. 됐어요. 네. 자, 여기 등장 안 하죠? 어, 맞아. 여기 당연히 등장 안 하지. 스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길이가. 루트 5. 루트 5도 이제 등장해요. 네 번째. 길이가. 루트 5. 세워봅시다.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려려니 해. 인생이 이렇구나. 이러니까 애들이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센다. 어, 잠깐만. 오! 아, 네, 괜찮아. 1, 2, 3이에요. 막 하고 있죠, 아주. 못 대먹었어, 아주. 됐죠? 이렇게 되면은, 어? 자.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얘는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맞죠? 이때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때부터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오 이렇게
나 잘하고 있니? 네. 이렇게 이렇게 이때 딱 끝나네. 그치? 즉 이때부터 등장하시는데 요분 몇일 때 단계로 세? 34일 때 단계로 세지. 몇 배? 33배는겨?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기울어진 거 그치? 뭐였지? 34에서 33배? 33배? 33배! 48. 아, 아니잖아. 28? 나 머리 멈췄어요. 됐죠? 이거죠? 더하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거! 세학여든? 얘 여기 있죠? 그리고 뾱! 두 칸 갈아. 뾱! 됐어. 뾱뾱. 이렇게 될 거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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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여기 35일 때 한계로 생각 몇 배야 돼? 34. 34배. 왜 34배? 23. 7.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있나? 이거 딱 체크해. 어, 있어, 없어요? 없겠지. 그래가지고 얘네를 최종적으로 한번 더하면 이때 제발 근접해라 이래야지. 어디에? 4배. 4배 좀 가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몇이야, 이거? 136. 도와줘. 이거 한 번만 나 더 쓰면 멈췄어. 76. 아, 멍청해. 60, 74. 어. 몇이요? 55. 55.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둘이 더하면 150. 205. 136 더하면 1, 3, 3. 331 개. 이래봤자, F 몇은? 30 몇이었죠? 30. 61이었을 때 몇이었다? 33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 길 멀어요? 행복해요? 멀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촥촥촥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끝났어. 답은 안 내줄 건데 얘를 일반하는 거야. 이제 어차피 여기 넘어가는 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걸 N으로 도 혹은 K로 도 N으로 둔다면 몇을 뺀다는 걸 알겠지. 그러면 얘를 일반화 쓸 수 있어. N 빼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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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빼기 몇으로 뜰 수 있겠지? 지금 답 구하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 해봐야 돼? 지금 여기서 설마 한 개씩 늘어나면서 개수 세고 있으면 미친 사람 스토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금 내가 61일 때 몇 뺐는지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n 빼기 1, n 빼기 10 몇, n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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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하면은 뭐 10n 마이너스 뭐 30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대충 이게 400 근처에 가는 그 n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쁘게 푸시면 돼요. 알았죠? 400보다 작거나 같다겠지. 그래갖고 이게 30번이다. 근데 이 역대급으로 어려운 거예요.